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한지수입니다. 요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SaaS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SaaS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도입 초기에만 해도 대부분 IaaS에 집중했고, PaaS나 SaaS는 IaaS, PaaS, SaaS의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레이어를 나눈 이미지를 볼때한 번씩 상기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SaaS 자체에 관심이 많아졌고, 누가 SaaS 비즈니스를 통해 얼마나 성장했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뉴스를 아주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네이버 데이터랩 그래프만 봐도, IaaS, PaaS보다 SaaS에 대한 검색이 훨씬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길래 이렇게 SaaS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 인프라, 소프트웨어, 보안, 광고, 그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 시장의 크기로 2020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약 2,579억 달러, 하나로 하면 약 285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2년까지 시장 수익은 3,640억 달러, 하나로 약 403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중 SaaS 비즈니스의 시장은 얼만큼일까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붉은색 막대가 SaaS 비즈니스 마켓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라이센스 기반 소프트웨어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반면에 SaaS와 구독 기반 클라우드 소비 모델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SaaS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순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들인데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B2B SaaS 시장 확대에 따라 미국 벤처 캐피탈의 약 절반이 B2B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SaaS 스타트업들은 슬랙이나 인포처럼 빠르게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와 빠른 성장의 가운데서도 상위 10대 SaaS 기업은 19년 4월에 IPO를 진행했던 줌을 제외하고는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건 SaaS 비즈니스가 한번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지속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SaaS의 정의에 대해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aaS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즉 SaaS 공급자들이 클라우드 또는 SaaS 공급자들의 인프라에 호스팅해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판매 비즈니스와 SaaS 비즈니스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직접 설치하던 기존과 달리 설치 과정 없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서비스처럼 이용할 수 있는 정기 구독 형태의 판매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 위해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것 같은 높은 초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용 기간에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소프트웨어 도입과 관련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기업이 SaaS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용 기능과 기간에 따라 구독료 형태로 비용 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기업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구독을 취소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 또는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SaaS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이 캐펙스에서 오펙스로 전환되면서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회계 관점에서 예산을 늘리는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발생한 버그 패치나 업그레이드 버전을 SaaS 공급자가 중앙에서 배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고객들이 SaaS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객들의 SaaS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 외에도 기업 입장에서 SaaS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는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판매 시 고객이 보유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응해야 되고, 초기 설치나 업데이트, 버그 픽스 등의 유지 보수를 위해 고객 현장에 방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SaaS 모델을 도입할 경우 중앙에선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바로 대응하고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트렌드를 반영해서 고객에게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고 비즈니스 이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aS 모델을 선택할 경우 비즈니스의 물리적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품의 구매, 공급, 고객 지원이 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고객은 물론이고 해외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경험해 볼수 있도록 유도하는 진입 장벽이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SaaS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요즘 SaaS 제품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SaaS 기업들은 AI 기술을 도입해서 SaaS 제품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데 반복적인 작업을 제거하고 고객의 문의에 즉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구현하기도 하고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해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거나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이트 라벨링입니다. 화이트 라벨링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SaaS 트렌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단계의 SaaS 기업에게 유용한 방법인데, 화이트 라벨링을 통해 이미 시장을 점유하였거나 선도하고 있는 SaaS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해당 기업의 제품으로 브랜드화해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SaaS 솔루션의 출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버티컬 SaaS입니다. SaaS에는 수평적 SaaS와 수직적 SaaS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수평적 SaaS는 일반적이고 가능한 많은 클라이언트와 분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에서 수많은 캠페인을 동시에 실행해야 됩니다. 반면에 버티컬 SaaS 솔루션은 물류 분석이나 소매 분석 등 특정 분야의 비즈니스 요구에 대응하기 때문에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 더 작아서 마케팅이 쉽고 유연하며 더 많은 상향 판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등 고객 확보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 버티컬 SaaS 시장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마이크로 SaaS가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SaaS는 기존 SaaS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SaaS 제품의 확장 프로그램 또는 플러그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SaaS는 개발 비용이 높지 않은 것에 비해 수익 마진은 높은 경우가 있어서 본격적인 SaaS를 시작하기 전에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API를 통해 다른 서비스에 연계하여 사용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솔루션을 기본 온프레미스 시스템과 결합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도 하고, 솔루션들의 다양한 에코시스템이 생겨나면서 API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트렌드는 언번들링입니다. 언번들링은 번들링의 반대로 기존 하나의 상품이었던 것을 쪼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SaaS 제품의 완전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기능을 담은 API 형태로 패키지화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언번들링 방식은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럼 SaaS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어떤 비즈니스든 첫 단추는 타겟 고객과 시장을 분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장의 요구사항, 경쟁사, 경쟁 상품을 분석해서 제품의 차별점을 부각시키거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시장과 타겟을 정했다면 구매자 입장에서 SaaS 제품을 반복해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생각해봐야 됩니다. 구매자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필수 기능으로 정의해서 간단한 사용자 시나리오를 작성해보고 제품 개발을 위한 도구나 기술 스택을 검증하기 위한 MVP를 진행합니다. SaaS 제품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도구와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면 투입 비용과 시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옵션과 몇 가지 모델을 정해봅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 투자를 받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SaaS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비즈니스 분석이나 솔루션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이너 등이 포함된 프로덕션 개발팀을 구성하고 개발 구축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SaaS 제품 개발이 완료되면 첫 단계에서 분석했던 타겟에 맞는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고객에게 제품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SaaS 제품의 개발 단계가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와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개발 단계에서 SaaS 제품이 꼭 갖춰야 할 기능들은 있습니다. 멀티테너시는 단일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로 여러 사용자 그룹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일종입니다. 멀티테너시의 경우 서비스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통합하고 할당할 수 있어 SaaS 공급자 입장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소스를 공유하여 사용하더라도 SaaS 애플리케이션은 테넌트별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DB를 갖거나 스토리지 영역을 분리하는 등 테넌트별 데이터는 공유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SaaS 애플리케이션은 높은 수준의 SLA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모니터링 API를 노출해서 상태와 가용성 요소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가입하는 즉시 SaaS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추가되었을 때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프로비저닝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야 됩니다. 사용자의 등급별 속도나 성능에 차등이 있는 구조라면 프로비저닝을 진행하면서 QoS에 대한 설정도 함께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기업에서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로그인 시스템과 동일한 아이디로 접근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SSO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 관리 시스템과 쉽게 연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SaaS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테넌트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아이디 관리 정책과 접근 제어 정책을 통해서 데이터와 비즈니스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SaaS 어플리케이션 트랜잭션 로그와 같이 사용 이력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오딘 로그를 제공해서 고객이 SaaS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나 기업 내부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SaaS는 구독 기반 청구 모델을 갖기 때문에 SaaS 공급자가 정하는 가격 모델에 맞게 과금할 수 있는 미터링과 빌링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그럼 SaaS 공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격 모델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aS 가격 모델은 애플리케이션 특징과 산업이나 소비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SaaS 기업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모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량 기반 과금 모델은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많이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SaaS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API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호출 횟수에 따라 과금하는 형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활성 유저 기반 과금 모델인데, 기업의 모든 임직원을 사용자로 등록하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슬랙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실제 트랜잭션이 있었던 사용자에게만 비용을 청구하고 있어서 기업에서는 사용자를 미리 선별하지 않아도 되고 미사용 계정에 대해서는 비용 낭비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SMB처럼 팀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간 과금 모델로 줌이나 G수익과 같은 대부분의 SaaS 기업이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가격으로 접근 가능한 유저의 수와 기능에 대한 고정 세트를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가격 패키지가 올바르게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상향 판매와 최대 수익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패키지 정책이 견고하지 못하거나 너무 복잡할 경우 고객에게 혼란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별 과금 모델로 기본적인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지만 뭐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서 접속해야 된다거나 더 많은 용량을 업로드해야 된다거나 고객이 비용을 지불할 만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유료 모델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에버노트나 유튜브 프리미엄이 택한 과금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성공한 SaaS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빠르게 성공에 도달했을까요? 제로는 뉴질랜드의 SaaS 기반 회계 솔루션 기업인데요. 최초에는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고객을 확보했었지만, 제로를 사용해본 회계사들을 리셀러로 전환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3년 만에 10배 이상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솔루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 집단과 리셀러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전략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슬랙은 유료 서비스도 존재하지만 무료 모델이 우수하기 때문에 무료 모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유료로 제공하면서 꾸준히 유료 고객 전환이 이뤄지고 2020년 총 매출은 19년 대비 57% 증가했다고 합니다. 2007년에 시작된 드롭박스는 사용자가 친구를 초대하면 500메가 무료 저장 용량을 제공하는 추천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따라 등록 사용자 1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성장했고, 현재는 6억 명 이상의 등록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치가 225억 달러에 달하는 아틀라시아는 자사 서비스에 애드온 될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유통하고 있는데요. 애드온 생태계를 만들고 참여해서 사용자들에게 확장된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는 어떻게 SaaS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컨셉추얼한 SaaS 아키텍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크게 SaaS 소비자를 위한 구성과 SaaS 공급자가 관리를 위한 구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비즈니스 UI를 통해 SaaS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게 되고, 고객 테넌트별로 사용자 환경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행위들은 SaaS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또는 외부 API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리자는 어드민 UI를 통해 고객별로 매핑된 테넌트의 설정 정보를 확인하고, 고객 등급별 노출할 서비스 카탈로그, 미터링, 빌링 정보를 관리할 것입니다. 고객별 권한 정책에 대한 부분도 관리자 UI를 통해 설정할 수 있고, 모든 액티비티는 이력을 남기고, 분석이 필요한 액티비티는 별도로 보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비즈니스 컴포넌트들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IaaS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AI 상품을 활용해서 개발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아키텍처로 변경하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aaS 애플리케이션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매니지드 보안 서비스를 통해 외부의 보안 위협으로 인해 SaaS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24시간 감시될 것입니다. 사용자와 관리자가 사용하는 웹은 VM과 LB를 통해 이중화 구성하고 API 게이트웨이와 클라우드 펑션을 통해 내부 외부 연동하기 위한 API를 배포하고 호출합니다. 고객별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쿠버네티스를 활용해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관리자를 위한 기능이나 SaaS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배포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소스 빌드 도구를 활용하여 크고 작은 배포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그룹, 사용자 관리나 정책 관리, 미터링 빌링 기능은 서버와 쿠버네티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웃바운드 메일러나 챗봇,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같은 상품들을 활용해서 SaaS 제품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용량 확보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습니다. SaaS 구축에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상품을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aS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아키텍처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멀티 테넌시일 것입니다. 이두 가지 아키텍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쿠버네티스입니다. 쿠버네티스의 네임스페이스를 통해 테넌트를 분리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함에 따라 생성되는 많은 컨테이너를 프로비저닝하고 롤백하고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SaaS 기업들이 쿠버네티스를 선택하고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버전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프라이빗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SaaS는 크게 웹페이지를 통해 접근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API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할 경우 내부 서비스 간에도 API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아지는데요. 이러한 경우 수많은 API를 빠르게 배포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트래픽의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호출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 네이버 클라우드의 API 게이트웨이와 클라우드 펑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SaaS 공급자는 API 배포를 위한 인프라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스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전체 공지나 알림을 메시지 형태로 전송하거나 뉴스레터나 프로모션 공지와 같이 전체 가입자에게 메일을 전송해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 네이버 클라우드의 센스나 클라우드 아웃바운드 메일러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메시지 타입에 대응할 수 있고 국내와 해외 사용자에게도 편리하게 알림을 전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용량의 메일도 스케줄링해서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SaaS 모델의 경우 릴리즈 주기가 짧은 특징을 갖고 있지만 고객에게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스 배포로 인한 서비스 다운타임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버전과 새로운 버전이 순차적으로 안정되게 릴리즈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 CI/CD 환경을 구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롤백이나 자동화된 배포가 어려워지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돼서 고객 이탈과 같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CI/CD 환경 구성을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의 소스 커밋, 빌드, 디플로이,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된 빌드 시리즈를 이용하면 빠르고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 출시를 위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SaaS 비즈니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부터 판매 전략까지 다양한 측면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SaaS 제품 개발을 위한 인프라 기술이나 가용성에 대한 고민은 네이버 클라우드에게 맡겨주시고, 비즈니스 로직과 개발에만 집중하셔서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SaaS 기업을 위한 파트너십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서 SaaS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